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것은 빈집 프로젝트입니다. 네, 빈집 프로젝트가 뭐냐면 빈집에 생명을 불어넣자라는 뜻으로 제가 빈집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네, 몇달전 대흥동에 멋지고 이야기가 있는 건물들이 부셔지고 그 건물 자리에 원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 멋진 집들이 부셔져서 이야기들이 너무 아깝다 해서 저는 대흥동에 작업 공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둘이서 둘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자 둘이서 벽지는 어떻게 뜯어야 돼? 아니면 페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와 전혀 몰라서요. 저희 제 SNS에 그 같이 할 사람을 모집합니다라고 올렸더니 모르는 사람 아니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요. 같이 미친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더 크게 가지려고 해요. 어떻게 가지려고 하냐면요. 일단 원도심은 직장인이 너무 많은 동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마당이 있는 빈집은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 학교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제가 오픈 창작 공간이라는 누구나 쉽게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가슴이 너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맨날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이면 큰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대전에 있는 흉측한 빈집들이 더 멋진 문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더 이상 빈집들이 폐가가 되거나 아니면 철거의 목표물이 되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어서 저희에게 문화 공간을 청년들이 더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 공간들이 생겨서 살기 좋은 대전이 더 살기 좋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